안녕하세요. 이지트립입니다. 오늘은 수국하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소 공주의 유구색동 수국정원과 근처 유구전통시장 속 알밤 닭강정 맛집까지 함께 가보실까요? 색동 수국정원에 가기 위해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게요. 저희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 하나로마트 유구농협점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어요. 이곳 공영주차장 말고도 주변의 다른 주차장 정보도 지도에 체크해뒀으니 참고하세요. 주차장에서 정원으로 가는 길에 벽화도 그려져 있어요. 유구색동 수국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유구천 1km 구간에 수국 약 22종을 심은 중부권 최대 규모의 수국정원이에요. 작년에 수국축제를 처음 개최했고 올해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축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국정원은 아랫길과 윗길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들어온 입구가 아랫길 입구인데요. 아랫길로 들어가서 한 바퀴 둘러 윗길로 나오는 걸 추천드려요. 아랫길은 유구천 바로 옆에서 수국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포토존과 중간중간 쉼터도 조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축제 기간이 아니어서 예쁜 포토존들이 설치가 안 됐지만 작년 정보를 보니 축제 기간에는 포토존도 많이 설치될 것 같아요. 촬영날인 6월 8일 기준으로 수국은 아직 푸릇푸릇해요. 올해는 딱 축제 기간에 수국이 만발할 것 같죠? 축제 기간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서 가족 또는 연인과 주말 데이트로 추천해봅니다. 수국이 만발하면 나중에 수국 꽃밭이 되는 곳인데요. 사람들이 특히나 이 밭에 들어가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수국이 밟힐 수 있으니 밭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바깥에서 찍어주세요. 아랫길은 전체적으로 평평해서 휠체어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쉼터나 포토존은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아쉬웠어요. 아랫길의 끝은 오르막길인데 경사가 가팔라서 동행인과 함께 오르는 걸 추천드려요. 수국정원 끝 길 맞은편에는 핑크뮬리 정원이 있는데 이곳은 가을 명소라고 하네요. 가을에는 핑크뮬리가 예쁘게 피어나면 다시 와야겠어요. 10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개화 시기이니 맞춰서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윗길로 수국을 즐겨볼까요? 윗길의 수국은 길을 따라 일렬로 심어져 있어요. 중간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랫길은 포토존, 유구천 등 볼거리가 많은 느낌이라면 윗길은 평온하게 산책하며 맑은 하늘과 수국으로 힐링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에서 수국 사진 꿀팁! 수국은 키가 작은 식물이니 앞에서 쪼그려 한 컷 찍고 풍성한 수국에서 빼꼼 나오는 컷으로 귀엽게 찍어보세요. 수국 구경 충분히 했으니 이제 배를 채우러 가야겠죠. 유구 전통시장은 색동 수국정원과 가까워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요. 가는 길에는 멋지게 그려진 벽화를 구경하고 사진 찍으면서 가볼게요. 벽화거리는 1970년대부터 운영된 섬유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공주의 섬유산업을 엿볼 수 있는 독특한 벽화가 가득해요. 유구전통시장에 도착했어요. 시장 입구로 쭉 직진해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시장닭집. 이곳이 저희가 맛볼 닭강정 맛집입니다. 이미 닭강정 맛집으로 소문났고 6시 내 고향에도 방영되었다고 하네요. 주문하면 20분 정도 걸려요. 바쁘신 분들은 미리 전화로 20분 전에 주문하면 바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 새 기름으로 튀겨주시고 튀김기 주변도 굉장히 청결해서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갓 튀겨낸 닭강정을 양념과 버무리면 완성이에요. 공주하면 밤을 안 먹어볼 수가 없죠? 달콤하고 고소한 밤과 바삭하고 쫄깃한 닭강정이 잘 어울려서 정말 맛있었어요. 여름에는 상할 위험이 있어서 6월에서 8월까지 전국 택배는 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야 먹어볼 수 있는 닭강정이니 수국 축제 기간 때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유구색동 수국정원 코스를 네이버 지도에 표시해 두었으니 저장해 두시고 올해 수국축제 때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이지트립으로 또 만나요. 안녕!